꽁꽁 얼어붙은 한강이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이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이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멜라토닌 먹으면 잠이 잘 온다던데? 멜라토닌 먹으면 잠이 온다고? 뭐야, 아무나 먹으면 다 된다며? 그냥 아무나 먹으라며? 뭐? 해외 직구가 더 싸다고? 누구야? 또 나와! 그래서 멜라토닌이 뭔데? 자, 오늘은 멜라토닌. 요즘 광고가 너무 많죠? 2년 전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편 준비했습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직 진실의 방으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1탄 안 보신 분들은 어서 가서 보고 오시고 2024년 트렌드에 맞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아무나 먹어도 다 좋다? 절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의 뇌에서 생성이 되고 있거든요. 빛을 볼 때, 밥을 먹을 때, 낮에 활동하면서는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있다가 밤이 되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7시간 동안 잠을 자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해서 밤에 잘 못 자는 젊은이들 드신다고 해서 큰 효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50대 후반이야.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호르몬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런 보충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걸 드시는 분들이 55세 이상 수면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젊지만 교대 근무 때문에 낮에 자야 하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한 번쯤 복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요, 불면증의 원인이 스트레스나 불안장애, 우울증이거나 멜라토닌 생성을 스스로 억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담배 계속 줄담배 피우고 매번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 보고 자는 경우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드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의약품, 해외 직구,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약으로 나온 게 전문의약품 멜라토닌 서방정입니다. 서방정이라는 것은 복용을 하고 나면 서서히 몸에서 분출되도록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비슷하게 수면 중에 7시간 내외로 혈중 농도가 유지되도록 만든 거죠. 2mg의 알약 단일 제형만 있고요. 처방을 통해서 약국에서 사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젤리나 시럽 등의 다양한 형태와 1, 2, 3, 5, 10mg 등 다양한 용량으로 마트에 팔고 있었어요. 복용 후 1시간 내에 체내 용량이 쭉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속방명이라서 해외 출장 갔는데 시차 적응할 때나 갑자기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졌을 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죠. 자, 최근에 나온 게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입니다. 식물에서 추출된 식물성 멜라토닌이 지금 여러 회사에서 나와서 완전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간 멜라토닌은 합성 방식으로 제조가 되었어요. 합성 방식이라는 것은 이 미생물에서 트립토판을 재료로 해서 대사 물질로 생성을 하는 거죠. 식물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식물, 풀이죠, 풀. 뭐 피스타치오, 겨자 이런 식물에서 추출을 하고 그 외에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되는 다트체리라던가 태아닌, 상추 분말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할 때 뭐 식물성 멜라토닌은 무조건 부작용이 적고 의존성 내성도 없고 합성형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서 뭐 좀 나쁘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합성 멜라토닌도 의존성이나 내성은 없고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멜라토닌이 약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한 알에 1,000원 정도 하는데 효과나 작용시간, 가격으로 고려한다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멜라토닌 서방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멜라토닌 장단점 한번 말해볼게요. 장점! 불면증, 일주일 리듬을 조절을 해주고 항암이나 항염증 효과 등 건강상의 이득이 있고 의존성이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고용량을 복용을 했을 때 잘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고 혈전용해제와 응고제, 진정제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출혈 위험성이나 과도한 진정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처음에 드실 때 꿈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작용만 없다면 뭐 장기간 복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용법도 잘 지키셔야 돼요. 처방되는 멜라토닌 서방정은 잠드는 시간보다 1-2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같은 시간에 복용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0시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멜라토닌 속방정은 잠들기 30분 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멜라토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딱 하루 드셔보시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1, 2주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멜라토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아무나 먹는 비타민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수면에 큰 부작용이 없이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개인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